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호라연대 농성장과 이정 목사님 교회 성서를 김상일 교수, 한신대 전 교수입니다. 이 교수에 대해서 국가반법 위반 혐의로 김승조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에 대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의 일차원으로서 또다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 수군 행정세력 이네들이 주장과 다른 사람들은 오늘이 종북 공안머리로 처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권 현실이고 민주주의 파탄 현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5.16상인가 라는 가명을 가지고 그 오래전부터 그걸 사용했다는 이 가명을 가지고 나나기획이라는 어떤 인간단체의 보안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수없이 들여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들여왔습니까? 우리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불법이 분명합니다. 이 정부, 이 박근혜 정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만 잘못했을 땐 탄핵하고 소환해서 그 정부를 끌어내리는 것이 국민이 걸리고 의무입니다. 공권력은 농성 당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갖고 대대적인 체포를 위해 건물 1층에 에어매트를 까는 등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간 농성장 안에는 아무도 없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고 경찰은 허탈함에 에어매트를 치우고 농성장 안에서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했으며 마치 압수수색하러 온 것 마냥 인지털이만 하고 갔습니다. 코리아 연대는 얼마 전부터 농성장 침탈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에 우리는 조동적인 투쟁으로 연행될지언정 앉아서 피동적으로 연행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습니다. 연행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은 지난 미대사관 진격투쟁을 통해 주동적 연행을 선택했던 투쟁 과정을 생각하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빈집털이만 공권력 빈집털이만 한 공권력은 침탈했던 그 시간에 자택에 있었던 농성 단원 중에 한 명이 강순영 단원을 체포하였습니다. 강순현 당원은 그 시간 자택에 있었던 이유는 장시간 농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준비했었으면서 농성장 안에서는 단 한 명도 연행하지 못한 공권력의 무능에 조소를 보내며 동시에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두 아이의 엄마인 강순현 농성 당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공권력의 야망성에 우리 코리아 연대는 치떨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강순영 농성 단원은 인정신문도 거부하는 묵비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연대는 소중한 동지를 폭력적으로 연행 구금한 지금의 공권력을 규탄하고 안에서 싸우는 동지와 한마음으로 같이 싸우겠다는 의지로 저를 비롯한 총 3명이 단식 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이전 목사와 코리아 연대 회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농성 당원은 약 7개월간의 농성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 한중교 불법 반입 규탄 및 미군 철수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제적 규모의 포럼인 민주국제포럼을 성사하여 우리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지난 7개월의 농성 중이라는 역경을 오히려 투쟁에 최적화된 숙경으로 변화시킬 시간이었습니다.
역경을 순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은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권력에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점 불씨가 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농성장은 침탈했고 우리 회원은 단 한 명 연행되었지만 우리는 공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반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불함없는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폐지시키고 반드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예,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또다시 이곳 학골공원 앞에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